삶을 살면서 또 광야의 삶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에게 너희가 광야의 삶을 살았으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의 다른 말씀하고 조금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이 에돔 왕 그리고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얘기가 좀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벌써 오랜 세월 전이지요. 뭐 횟수로 따지면 이제 뭐 500년에 가까운 그 옛날에 구전으로 해서 이제 알고 있는 자기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조상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의 때로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야곱의 형님이 누구였죠? 에스입니다. 쌍둥이 형입니다. 그렇죠? 형님이라 그러니까 뭐 야곱은 젊고 에서는 아이고 그냥 나이가 지긋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쌍둥이입니다.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많이 달랐다. 그래서 그 장자권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바로 그 에서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까운, 그야말로 이 뭐 사촌 형제들입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아, 에돔에 살고 있는 저 백성은 우리의 형제들이야. 그래도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의 형, 쌍둥이 형님이셨던 분이 에서였고 그 에서의 자손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니까 얼마나 가깝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에서 형님과 함께 참 잘 지내던 같은 형제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수백 년 동안 세상에 우리가 애굽에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지나가야 될 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땅을 지나가면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당신 땅에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불편 주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밭을 밟지 아니하고 그냥 큰 길로만 가되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물을 먹거나 하면 그건 값으로 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해 끼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절하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는 혈과 육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땅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형제들입니다. 사실은 그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하긴 지금 수백 년이 지나갔으니 그들이 그걸 어떻게 뭐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돔 백성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 형제와 같은 그런 사연이 많았던 그런 형제들이었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 하나만큼도 도울 수 없는 것이 너의 형제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혈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동정이나 인정이나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한 가지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 형제 족속들이 저기 있으니까 저분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것이다 생각하면 오산이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칼을 가지고 온 백성이 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참 사람은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한때는 원수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은 그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면서 어쨌든 잘 지냈는데 온갖 그런 얘기들을 다 해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새 가정이 되지 못하면,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가까이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 한 형제 자매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남입니다. 언제라도 서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평생을 한 가족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적이 되어 삽니다. 뭐 적이 뭐 달리 해서 적입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난 인생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평생을 함께 살아도 우리는 남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것은 너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나의 집을 예비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지만, 슬프지만. 또 한 가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아론,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론, 너는 이제는 네 조상이 간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프죠.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거역했다. 사실은 아론은 아니었는데 모세였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못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신 것, 소중합니다. 혈과 육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가 나의 혈과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 때 그 생명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그 어떤 인생도 이 세상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나는 진실로 나의 혈과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 정말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으로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은 쓰러지는 장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육신의 혈과 육의 자랑도 헛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나에게 새 생명 되어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 아무리 거룩한,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가장 귀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삶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영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네가 나의 백성이구나 하고 받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 나누는 것이 소중하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것, 소망할 것, 우리의 혈육도 또한 우리의 친지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나 자신 역시도 나의 혈과 육도 나의 자랑도 나의 권세도 나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세도 아론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실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직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더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